화면은 구글 맵이에요.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길과 길 아닌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길이고 흰색이 아닌 부분들은 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고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후암 미주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쭉 찾아가다가 쭉 따라서 가다가 여기 오면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갈수 없는 길입니다. 막다른 길이죠. 그러면 차가 다시 뒤로 돌아와야 돼요. 후진, 후진, 후진해서 왔던 길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와서 또 이쪽 길로 쭉 가보죠. 가서 쭉 가보니까 여기도 또 길이 막혔어요. 그럼 또 다시 후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어쨌거나 처음에 출발 지점, 그죠? 출발 지점이 어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전체의 차가 다닐 수 있는 지도를 자동차가 스스로 이 지도를 보고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출발 지점이 여기 서울특별시에 어디 중국 대사관 영사부라고 하는 곳이 있네요.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동차가 출발을 해서 그런 다음에 길마다 다 다녀보는 거예요. 다 다녀봐서 막다른 길도 있고 막다르지 않은 길도 있고 뚫려 있는 길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다시 돌아와서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뭐또 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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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쨌거나 여기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길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막힌 길, 어떤 길, 어떤 길에서 자동차 주행 등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지도를 생성하는 경우를 상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기술적으로 자동차가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갈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 인식 기술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가상의 길이죠. 지도상에 있는 길을 따라서 가상의 자동차가 가상으로 주행을 하는 겁니다. 가상으로 주행을 해서 막다른 길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저쪽 해가지고 한뭐 두세 시간 빙글빙글 컴퓨터 돌아가면은 서울시 전체의 자동차 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망을 다 자동차 전용 지도,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지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메커니즘,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91번의 심플 메이즈 제너레이션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 이 영상 역시도 그리프 패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상 길이는 25분 정도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영상에 나오는 것은 심플 메이즈 튜토리얼, 메이저 제너레이션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코드를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일단 마이블링이 아니구나. 베리어블에서 좀 지워놓고 전체 화면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지금 빨간색 점이 보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러한 메이저를 스스로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보시면은 빙글빙글해서 생성해냈고, 또 버튼 누르니까 또 생성을 하죠. 조금 메이저 간격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해서 타일 사이즈를, 뭐한10 정도로 해볼까요? 10 정도로 해서 다시 생성하면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열심히 돌아가면서 지도를 딱 만들어내죠. 이게 만들어진 지도예요. 뭔가 좀 어설퍼요. 제가 뭘좀 건드렸더니, 좀 어설프게, 지도 메이저가 어설프게 됐습니다. 이거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 일단 뭐한15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구성해 볼까요? 빙글빙글 이제 깔끔하게 나왔네요. 조금 전에 10을 했을 때 깔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도 메이저를 만들어내고 있죠. 메이저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데, 이 메이저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도를 보고, 자동차가 지도를 보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추출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추출하는 메커니즘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알고리즘과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써서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을 지도만 보고도 딱딱딱딱딱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그 만들어진 지도를 보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제 경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경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대한 내용이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그죠? 한번 그대로 쭉 따라해 보십시오. 25분 분량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마치시려면은, 뭐 제법 두세 시간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시간 투자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실제로 한번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 보셨나요? 해보셨으면은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당히 정교한, 정말 정교한 알고리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Point in direction, start direction 요것과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 move에서 zero minus tile size step 돼 있잖아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크리나 블락. 아, 그리고 먼저 제가 새로운 애드온 하나 설치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왼쪽에 요렇게 마우스가 가면은 이 화면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블럭 팔레트라고 하죠. 블럭 팔레트가 나타나고 마우스를 떼면은 사라지고 가면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요거 뭘 넣느냐니까 마찬가지 요거 좀 줄여서 볼까요? 지난 익스텐션 중에서 애드온 부분 있죠? 애드온에서 쭉 익스플로어 올 뭐뭐 애드온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오픈 풀스크린 해서 보시면은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애드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화면을 띄웠다가 줄였다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오토 하이딩 블럭 팔레트라고 하는 거 있죠. 오토 하이딩 블럭 팔레트. 블럭 팔레트를 자동으로 숨겨준다는 기능입니다. 그죠? 요것을 이렇게 처음에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버튼 누르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시켜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가면은 나타나고 안 그러면은 사라지고. 그래서 화면을 넓게 쓰려면은 이렇게 하면 아주 화면이 넓은 화면을 쓸 수가 있죠. 코드를 작성할 때. 그래서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너무 좁게 살았는데 이제 좀 시원하게 살수 있게 됐습니다. 자, 해서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이 부분인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이거 쉽게 이해가 될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렵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했다는 말은 이해를 못 했단 말입니다. 이게 루프라고 하는 거, 루프. 이 루프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뭐냐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자동차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서 길 따라가다가 요렇게 지금 이길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로 하면 여기 막혀버리잖아요. 사직로 8길에서 민약국 앞에서 길이 막혔죠. 막혔으면 돌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 나와서 다시 원래의 길이 어디였던 간에 여기 사직로 8길이었다까지 왔다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막혔잖아요. 그럼 또 다시 돌아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 나와서 또뭐 원래 가던 길 여기였다면 계속 가다가 또 중간에 들어갔다가 어쩌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메커니즘입니다. 요 메커니즘. 요게 간단한 메커니즘이면서도 상당히 간단해요.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정말 기발하고도 정교한 메커니즘이 여기에 동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니까 길을 갑니다. 여기서 길한칸 그림을 올려볼까요? 올려서 블럭. 자, 차 가는 거예요. 가서 가고 아니다. 여기 블럭을 하나 지정해 놓을게요. 여기에 테두리입니다. 이를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가고 하다 왔잖아요. 왔다가 막힌 거예요. 막혔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올라가 봤는데 아니 너무 많이 갔네. 복사해서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또 위에 막히고 옆에 막혔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쭉 따라서 이 길로 쭉 오는 겁니다. 오늘 왔어 보니까 밑에 길이 남아있죠. 왔다가 다시 가보니까 또 막힌 거예요. 막혔죠. 여기서는 여기도 막혔고 다 막히겠습니다. 갈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이리 오는 거죠. 왔고 다시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왔습니다. 완 상태에서 이제 갈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나요? 여기밖에 없죠. 그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얘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왼쪽으로 왔으면 여기서 왼쪽에서 갈수 있는 길은 이제 위에밖에 없어요. 위에 제로 방향밖에 없죠. 자,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여기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밑으로 후진. 전문용어로 빠꾸라 그래요. 빠꾸. 그래서 다시 후진 했죠. 여기서 안 가봤던 길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두 군데는 파란색으로 채워지게 되고 얘는 여기 온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반드시 여기로 가게 돼요. 얘가 여기 와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점, 막혔던 지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여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 이게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이걸 이용을 하면 놀랍게도 전국의 도로망을 이 지도를 보고 컴퓨터가 전국의 도로망을 자동차 갈 수 있는 길 어떤 길에서 쭈렁이 자동차 전용 사람이 보는 지도잖아요. 이 지도는 사람이 보는 지도가 아니라 자동차가 보는 지도를 자동 컴퓨터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물론 컴퓨터 자동차도 컴퓨터죠. 컴퓨터 자기가 볼 지도를 컴퓨터 자신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리핏4돼 있는데 요게 리핏4에서 드로우 메이저하고 턴 90도하고 포인트 인디렉션 한 다음에 뭐 이게 다 막혔을 경우 다시 위로 돌아가서 여기서 무브 돼 있죠. 무브 해서 다시 재가동됩니다. 여기서 재가동됐는데 이게 어떻게 재가동됐느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기 위해서 Add Sync Temp라는 걸 넣어뒀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일단 간단하게 루프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코드 자, Add Number 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define add number. 제가 블럭을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건 잠정적인 거예요. 요거는 이 영상의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루프를 보자는 겁니다. 자, repeat two times 되어 있습니다. add temp. temp라는 값. 지금 temp는 숫자 뭐 5로 할까요? 자, 5입니다. 5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5이고, 5를 repeat two times에서, 30보다 작을 동안에 50 더 올리는 걸로 할까요? 50 더 올리게 하겠습니다. change temp by 5 add a number 다시 add a number 다시 호출해서 자기 자신을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빙글빙글 돌아서 또 이게 5를 더하고 add a number 하고 어쨌거나 32 숫자 10을 하는 게 낫겠다. 5로 하면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숫자 10만 넣을게요. 숫자 10을 넣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템프라고 하는 여기 템프라고 하는 것을 하나 열어놓을게요. 자 템프라고 하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쫑 비워놨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 템프에 숫자가 몇 개가 기록될 것이고 기록되는 숫자 각각의 값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코드만 보시고 요것만 보시고 이 부분이에요.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확신이 들면은 그러면 리플레이 하십시오. 확신이 들었나요? 만만치 않죠. 간단한 것 같은데 만만치 않죠. 얼핏 보기에는 숫자 두 개가 들어가겠구나. 아니면은 다시 자기를 호출하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개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10, 20, 30, 30, 30,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거죠. 이게 왜.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요 메이저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 오토 제너레이션. 이 원리. 리핏 4. 여기는 4번 하도록 돼 있죠? 4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반복합니다. 정확한 개수도 나와요. 근데 일단 우린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두 분만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걸 네 번으로 하게 되면 숫자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자, 첫 번째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하나씩 보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세팅한 건 숫자 10입니다. 10에 시작을 하죠. 10을 템프에 넣어요. 그죠? 일단 볼까요? 자, 첫 번째 얘는 다 지워놓고 이 굉장한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이 알고리즘으로 테슬라 같은 자동차가
경로를 설정하고 그 경로 지도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게 아주 단순하잖아요. 아주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 볼까요? 처음에 자, 1번은 처음에는 값은 10이 들어가요. 10이 들어가서 다음에 얘는 리피트 투 타임이잖아요. 한번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더할걸 미리 남겨놔야 되겠죠. 두 번째 할거 남겨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죠? 리피트 투 타임이니까. 다음에 10에 여기 돌아서 다시 change temp by 10 해서 20이 되죠. 20에서 여기서 또 add number를 합니다. 그죠? 20이 된 상태에서 add number를 호출을 했으니까 여기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temp에서 20이 또 들어가죠. 20이 됐는데, 얘도 add number니까 repeat, two time이니까 자기 두 번째 할게 남아있죠. 그렇잖아요? 다시 20이 내려와서 여기서 30이 되죠? 30이 돼서 add number에서 temp에 값이 들어가죠. 그죠? 어쨌거나 30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repeat two time이니까 뭐가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0이 돼서 넘어와서 보니까 더 이상 템퍼가 30보다 작다. 이게 폴스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죠?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수행해야 되겠죠? 얘의 두 번째 게 뭐예요? 들어보니까 30 남아있으니까 30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얘가 끝났죠? 순환. 루프 끝났습니다. 얘가 끝났으면은 얘를 호출하기 전에 순환 루프 있을 거 아니에요. 리핏 루프. 그죠? 이 20이 넣으려고 보니까 템퍼 있는 값은 뭐예요? 30이죠? 얘가 끝났죠?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루프. 리피트. 그죠? 10에 들어갈 뭔가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넣어야 되는데 템퍼 있는 값이 뭐예요? 3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20, 30, 30, 30, 30. 들어가는 순서가 1번,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얘가 4번, 5번, 6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여기 있는 이 값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루프라고 하는 거, 루프. 그죠? 그리고 자기를 호출하는 루프. 그죠? 이걸 셀프 리컬전이라고 표현해요. 리컬전. 이게 리컬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나중에 리컬전을 자주 보게 될 텐데, 리컬전이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재귀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재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요 코드를 보시고, 요 코드를 제가 남겨놓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서 한번 이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3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숫자가, 8개에서 몇 개로 늘어나는지 볼까요? 지우고 쭉 하니까 9개가 됐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 2, 3. 그렇죠? 간단하네. 이게 그냥 끝나고 다시 30, 30, 30.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4, 5, 6, 7, 8, 9. 그죠? 1, 2, 3. 순서는 1, 2, 3, 4, 다음에 5, 다음에 6, 7, 8, 9. 이 순서로 들어갔을 거라고 일단 추정돼요. 정확할지 어떨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repeat 7 했을 때. 이해되시나요? 자, 그 알고리즘입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해가 되시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도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기발한 게 있어요. 기발한 게 뭐가 있느냐니까 여기 move 0 마이너스 타일 사이즈 스텝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아주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을 때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더 그릴게요. 자, 그림을 요렇게 예쁘게 칸이 있다고 합시다. 너무 크네. 요만큼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테두리가 있어요. 자, 움직여서 갑니다. 처음에 여기서 출발하는 걸로 할까요? 출발해서 여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붙여놓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출발한 걸로 하겠습니다. 거의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두 번째 오고, 또 오고, 여기서 갇힌 겁니다. 갇혔으면은 뒤로 후진을 하고, 또 후진하고, 여기서 후진 오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후진해서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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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후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move 0 마이너스 타일 사이즈 스텝 이렇게 후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코드는 다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조금 전에 요 코드 있었잖아. add number. 그죠? 이 add number가 돌아가듯이 이거 얘가 뭐 9번을 돌던 6번을 돌던 빙글빙글빙글 값을 만들어 내듯이 그죠? 후진하지 않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만 계속 값을 만들어 내는 그 자리에서 루프가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이게 3번 숫자를 좀 적을게요. 여기 알고리즘이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컴퓨터 공학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마다 네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90도씩 리핏 네 번이잖아요. 그죠? 얘도 네 번을 돌아야 되고, 네 번을 돌아야 되고, 얘도 네 번 돌아야 되고, 네 번 다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오면서 쌓여있던 돌아야 될 그 횟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이 자리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자리에서.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요령을 쓴 겁니다. 뒤로 가는 게 한 칸. 한칸 가서 그동안 쌓여있던 네 번의 루프 순환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뒤로 한칸 가서 또 순환하고 그것도 안 되면 뒤로 가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적인 코드예요. 만약 이 코드가 없다 그러면은 이 코드가 없다 move 0 마이너스 타일 사이즈 스텝이 없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만 번이 순환할 게 남아있다 그러면 만 번의 순환을 마지막 자리에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보려면은 제가 한번 요것을 다 지우고 볼까요? 자, 퀵 여기다 제가 delete all of temp 하고 난 다음에 temp의 값을 좀 넣도록 했어요. 여기다가 temp에다가 x 포지션, y 포지션을 집어넣도록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하면은 빙글빙글빙글 돌죠? 돌면서 값들이 엄청 들어갔어요. 엄청 들어갔는데 한참 돌아가다 보니까 막혔단 말이에요. 막히니까 여기 싱싱싱싱싱 막 싱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어디냐니까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는 거. 제가 여기 다시 템프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자, add sing to temp 넣었어요. 타일 사이즈 스텝 밑에 바로 add sing to temp 얘가 언제 호출되는지 보는 겁니다. 뒷걸음질 한 번 할 때마다 호출되도록 구성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싱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뒷걸음질 한 횟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01번에서 막힌 겁니다. 막히니까 뒷걸음질해서 네 번 돌려보고 네 번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또 막혔죠? 또 돌려보고 뒤로 계속 후진 쭉 후진을 하는 거죠. 후진해가지고 228번 와서 길이 있네 빠져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도 가다가 차가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어디 있나요? 쭉쭉 가다가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딱 막힌 거예요. 그러면 후진 한번 또 후진 계속해서 후진해서 이 길 안 갔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알고리즘입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또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보게 될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딴 거 보실 거 없어요? 요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보시면은 이것만 이해가 되면 돼요. 짤막한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지는 아주 재밌는 주제가 있습니다.